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차로 머스탱을 추가했는데요. 이 차에 또 오류가 있다고 제보해 주셔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고요. 자, 오류가 뭐냐 하면은 무기를 쓰다가 내릴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과연 될까요? 되죠? 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려볼게요. 어? 잠깐만. 분명히 나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거. 우와. 여러분, 내려집니다. 근데 제가 손을 안 떼고 있거든요. 오른쪽 손을. 잠깐, 나 한번 맞아볼까? 아! 아, 등 따고. 야야. 아, 맞는다. 와! 하이패스까지 정상처리. 야, 밀린다.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레이저가 과연 어디까지 나갈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엄청 멀리까지 나가고 있어요. 여기 어디야? 잠깐, 저기 뭐가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뭐야, 다른 데서 불빛이 나. 자,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 J 우. 야, 이 레이저가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네. 자, 날아가면서 한번 맞아볼게요. 안 맞아지지? 안 맞아져. 안 맞아져. 안 맞아져. 아, 안 맞아져. 나를 때는 안 맞아지네. 점점 소리가 세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어, 맞았다. 우후. 내려. 자, 그럼 차에 타보도록 할게요. 타. 와.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고요. 이게 손을 안 떼고 있으면은 차에 내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총이 쏴지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오류들 제보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고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